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가 살다 네. 보면은 생명의 은인 아니면 또 멘토 뭐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 계시죠? 네, 저도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해줬던. 네네. 네, 어렸을 때는 제가 제 발로 교회 갔지만 나중에 잠깐 이제 방학을 하고 있을 때 네네네. 같이 교회 가자고 했던. 아. 네, 저는 탤런트 이상아 씨. 오. 상아 씨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오, 네. 그래요? 네, 저한테는 복음의 은인. 오. 네,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예, 예. 그런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북에서 이제 우리 저 고생하셔서 뭐 제3국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민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이분들이 남한 생활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만나서 사귀게 되는 친구. 아, 친구. 친구. 오. 은인. 이 역할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서기록 상담사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탈북민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사귀게 되는 친구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북한에 탈 주민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기관이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네. 각 지역에 23개의 하나센터를 또 같이 운영을 하는데 그 하나센터에 배치돼서 상담을 하고 있는 예, 탈북민 상담사예요. 그 하나원이라는 내가 그 하나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하나원이랑은 달라요. 하나원은 우리 북한 분들이 이제 그 오시면. 한국에 입국을 하면 조사 기간이 있어요. 조사를 받고 이분이 진짜 탈북민이다라는 게 정해지면 하나원으로 가셔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하나원에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고 예, 예. 또 준비하면 그분들이 하나원에서 사회생활로 예,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각 지역으로 이제 나오시는데 하나센터. 예, 그래서 그곳에 하나센터가 있어요. 그 예. 하나센터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 하나센터 상담사. 네네네. 그럼 상담사님, 그 이 일을 아주 오래 하셨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탈북민을 만난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네. 20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와. 하루에 그러면은 이제 뭐 상담을 하시니까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만나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 뭐 정해진 숫자는 없고요. 그 탈북민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데 요즘은 한 두세 명의 탈북민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그분하고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지원을 하고 같이 이제 예, 정착을 도와드리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저 상담사님이 만난 탈북민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아마 1,000명은 넘지 않을까. 20년. 네네.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배치된 하나센터에서 만나는 분들이 주로고, 예, 그 이전에 만났던 분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렇죠. 예, 개별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는데 언니 동생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가족같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전문 상담사로서 그 한 명의 탈북인을 맡아요. 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최소 하나원에서 나와서 6개월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만나는 기간이고 6개월. 그리고 또 한 1년은 이제 이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만나는데 예.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네. 뭐 몇 년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중에 10년 이상 만나고 있는 예, 뭐 이제 어려운 문제 때문이기도 네. 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제 라포가 아주 깊어져서 예. 만나는 분들, 교제하는 분들도 계셔요. 와, 네. 길게는 10년 이상 만나는 그렇군요. 분들이 있다고. 네, 예. 지금 하나센터가 생긴 지가 이제 10년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네. 숫자들도 좀씩 늘어가고 그분들하고의 이제 교제도 좀 깊어지는. 예. 안 그래도 뭐 적응이 빠르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그렇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어렵지. 있으니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뭐 애기들 성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게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가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담사님 그분들 만나면 네. 주로 무슨 상담을 하십니까? 그리고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심리 담당 상담사예요. 네. 그래서 탈북민들을 만나면 심리적인 안정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마음의 그 아픔의 이야기들 또 힘듦의 이야기들을 들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을 도와드려요. 생활? 예, 예. 생활을 이제
이분들이 주택 그리고 또 생계, 교육, 법률, 예, 그리고 또 가정의 문제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이제 안정이 되면 저는 꽃을 피는 게 취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취업. 예, 그래서 취업 담당 선생님들이 또 따로 계셔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심리 담당이고 또 취업 선생님은 취업을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해서 학교를 또 이제 가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업이 딱 되면 이분들이 안정화가 되는 걸 많이 그 저기 그 이분들이 처음에 은행 업무도 잘 못 봐요. 말이 틀리다면서요. 네네네. 말이 틀려서 뭐 이렇게 저 정말 웃지 못할 일들도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얼마나 뭐 은행 업무뿐이 아니라 아니. 뭐. 뭘 타고 내리는 것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왜 정착금 받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 관리를 잘못해서 그 나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 네, 맞으려고. 그래서 사기당하신 분들도 여러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법률 상담을 예, 저희 재단에서 또 하나센터에서 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탈북민들이 법률적인 그 어려움들이 많이 노출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분 우리 한국 분들이 좀 그분들의 약점들을 또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예, 또 어떨 때는 탈북민들이 또 그런 일들을 또 탈북민들끼리 끼리. 예, 네, 맞아요. 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연계망 저는 이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을 하셨으니 이제 맞아. 그 연결고리고리가 얼마나 이제 네. 네트워크가 이제 잘 형성이 그러니까 되셨나요? 그걸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만난 아까 내가 친구라 그랬잖아요. 네. 친구고 가족이고 누나고 네. 동생이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해요.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네, 그러면 뭐 새벽 2시고 3시고 막 열려올 때도 있겠어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철렁하죠, 그럴 때. 철렁.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전화를 받아보면 뭐 선생님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 일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얘기 들어드리면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럼. 아유, 우리한테도 필요해 사실은 우리한테도.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상담사가 되는 게 꿈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전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을 좀 잘 그렸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림 그리면은 항상 뒤에 가서 제 그림이 붙었어요. 그래서 너는 미대를 가면 참 좋겠다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형제가 사남매고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대는 좀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 또 동화구연. 동화구연? 아, 네. 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어린이를 또 좋아하니까 네. 네, 어린이집 교사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교사로 이제 한 어린이집에서 그 교사로 하는 건 한 9년 정도? 네. 그쪽 유아교육과 출신이죠? 네, 유아교육과를 또 나왔었죠. 어린이집 네. 교사 하시려면? 네네. 네, 보육교사로. 그러니까 또. 저 상담사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다 지금까지. 네, 맞았어요. 네네.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한 7살 때 제가 교회를 가게 됐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부스럼도 좀 있고 막 그래서 엄마가 항상 저를 업고 키웠어요. 제가 많이 울고 많이 아파서 얘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예. 동생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어서 키워주고 돌봐주셔서 엄마한테는 항상 미안한 딸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 7살쯤 됐을 때 그 동네 우리 살던 동네에 빨간 별이 기억나요. 별. 예. 그래서 그 아마 성탄의 별을 그 교회에다 달아놓은 것 같아요. 예. 그 별을 따라갔는데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마 그 학교 다니기 전부터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제가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오. 부스럼. 예, 부스럼도 나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부스럼보다 강하진 않았니? 예,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예, 저를 저희 또 사남매 형제 자매들은 다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야, 아니 그 옛날에 참 우리 어렸을 때면 참 부스럼, 피부병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아니 근데 아팠던 아이가 그 업고 다닐 정도로 아팠던 아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나왔다면 가족 정도까지 뭐 그냥 저절로 되는 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의 꿈까지 또 꾸시게 되셨다면서요. 네. 네. 아 저희 선교의 꿈은 그냥 갑자기 꾸게 된 건 아니고 청년 때. 네. 청년 때 성경 공부를 하드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너무 많이 이제 심취하고 그리고 어느 날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밤새도록 울면서 활개 기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죄가 너무 많았는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깥에 나왔는데 이 땅을 걷는 것 같지가 않고 제가 하늘을 걷는 것 같고 그 나뭇잎파리가 이렇게 저한테 막 바짝바짝 손짓하는데 아마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일 것 같다. 예. 이보다는 더 좋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를 막 전전히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말씀 안에 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뭐요? 선교. 선교하라.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 선교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교육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교육도 받으셨어요? 선교사 교육? 네, 선교사 교육을 이제 제가 GPTI라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선교사 내가 직업을 그때 이제 있었으니까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때 마음으로. 유치원 교사셨잖아. 예예. 네네네. 그래서 선교의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유치원 교사로서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 재능을 가지고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1년 정도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게 유치원 교사가 자꾸 이렇게 삐걱삐걱 뭔가 막히는 일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정말 그 막히는 일이 저는 이제 계속 이 일을 통해서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서도 현장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 가면 갑자기 그 문제들이 생기고 그 어린이집의 원장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모든 교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나오니까 저도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있었는데 한 번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겠지 하고 또 어린이집 교사로 또 갔어요. 가는데 또 그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거예요. 아니 문을 닫는다기보다 모든 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설마 하고 또 우연이겠지 두 번 정도는 세 번째 갔는데 또 그래? 또 그 문제가 드러나고 뭔가 이렇게 또 교사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하나님 날 부르신다. 하나님 날 부르신다 하는 그때 느낌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실까? 무슨 일에 부르실까? 하게 되면서 그 선교사 교육을 더 그러니까 서원하는 건 있고 그런데 선교사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사로 만나는 게 아니라 탈북민 상담사로 만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그죠? 탈북민 상담사 이게 어떻게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비전 트립을 갔는데 그게 그 북경과 연변이었어요. 그래서 북경에서는 숨어서 그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았고 그 다음에 연변에 갔을 때는 제가 꽃제비인지 몰랐는데 어떤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1,000원만 주세요. 그러는데 얘가 왜 한국말을 하는데 신발도 안 신고 있고 거진 거예요. 그 몇 월 달이었는데? 그때 1998년 8월이었어요. 8월. 예. 그러니까 꽃제비라는 걸 모르셨구나. 예예. 예.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봤죠. 여기 왜 한국말을 하는 애가 저렇게 거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냐 했더니 1997년부터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고 거기에서 정말 배고파서 넘어온 아이들, 부모 잃고 넘어온 아이들이
꽃제비가 돼서 이렇게 지금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가슴이 정말 그때 아픔은 제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북한의 그 접경 지역에 갔을 때 여기 북한 지역은 황무지가 돼 있었고 벌거숭이 산이고 네, 산이 예. 중국산을 울창한 거예요. 너무나 같은 시기인데 산 하나나 강 하나만 넘으면 그 노무지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봤죠. 저희 북한이 왜 저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파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 봤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그 북한 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픈데 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네요. 하나님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고 예,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때 만난 꽃제비 그리고 북한의 실정 이런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선교사 교육도 받으셨으니까 중국에서 선교사로 헌신도 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탈북하신 분들 상담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그것도, 길은 어떻게 또 열리게 되셨는지. 그것도 20년 됐어 벌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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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어린이집에 문을 닫고 뭐 이렇게 교체되고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부르시는데 내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선교사의 콜링도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어린이집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마음에 그렇게 많이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준비를 좀 하는 마음으로 신대원을 가요.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신대원도 가셨어요? 네네. 신대원에 가서 또 신학을 하면서 상담학을도 부전공했어요. 예.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네. 하는 네. 마음으로. 근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동료 되시는 분이 저기 한국에 탈북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탈북민? 북한 사람? 하는데 그 아이가 생각이 나고 꽃제비가. 예, 북한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 거기 가서 자원봉사 좀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요. 근데 너무 두근거렸어요. 북한 분을 만난다는 게 너무 두근거렸고 아시다시피 북한에 그 많은 게 강한 것도 있잖아요. 북한에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주셨다면 그리고 북한 땅 가까이서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 기관이 한국 기독교 탈북민 정착 지원 협의회. 네, 맞았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네, 한정 예, 조직만으로 한정협. 한정협.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그 무슨 역할이에요? 지금 역할하고 똑같아요? 아, 지금하고 좀 비슷한데 예, 상담과 행정을 했어요, 제가. 예, 상담. 근데 자원봉사였잖아요. 예, 자원봉사로 한 몇 개월을 했죠, 이제. 네, 네. 이렇게 하니까 그곳에 우리 사무총장님 되시는 분이 여기 우리랑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야간 신학 대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낮에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작한 거죠. 제 삶의 길들이 그렇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 어린이집의 교사는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 그 한정협의 간사로서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은, 직업이잖아요. 그죠? 네. 네.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 만나고 싶었던 탈북민을 맨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눴을 때 네네. 그때 그 대화 내용이라던가 건넸던 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세요? 네네. 네. 탈북민 여성분이 제 앞에 와서 앉아서 있는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저는 고향이 경기도 파주예요. 아, 그래요? 네. 상담사님이? 네, 자기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파주고 임진강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파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진강이 그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북한에 계셨기 때문에 북한에서 태어났고 저는 저희 부모님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남한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데 만약에 6.25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북한에 가셨으면 예. 또 저는 북한 사람이 돼서 그 탈북민처럼 한국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바뀔 수 있었다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미안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내가 그분에게 하긴 얘기가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이렇게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길이 짧잖아요. 예. 짧은데 돌아오잖아요. 돌아서 왔는데 네.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야, 그래요. 오래 걸려요. 그 긴나긴 세월 동안 아픔의 기간을 지나서 이분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너무나 고맙다. 예. 당신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그것이 당신 잘못이 아니고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온 거고 우리 민족의 아픔의 흔적이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힘을 내자. 아~ 예, 같이 우리가 힘내보자. 아~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곳에 오게 했으니까 함께 우리 노력하면서 잘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정착해보자.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분이 처음 만난 탈북민이에요. 그죠? 네. 여성분. 예.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갖고 저 대화가 좀 되던가요? 아무리 한국말이지만 다르더라고요. 그 술술 대화가 돼요? 예, 제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좀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탈북민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 탈북민의 그 언어도 받아들이게 되고요. 예. 그분들의 마음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다 그냥 저 삶 속에 다 녹아내리는데 예, 예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말 이 일에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예, 정말 그때 느꼈던 것 같고 탈북민들의 언어가 대화가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말을 제가 들으려고 노력을 예, 하셔서 들으려고 하고 그분들의 얘기가 제 마음속에 다 스며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래요. 예. 그게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무리 내가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더라도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네. 그리고 머릿속이 왜 그냥 왜 뼛속까지 주체 사상으로 이렇게 막 물들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고백해야 될 또 네, 네, 하나의 네. 중간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서 2003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졸업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3년을 탈북민들을 섬겼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힘듦이 좀 있었어요. 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네. 이분들의 아픔의 상처가 저에게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네. 제가 이 탈북민 지원하는 거 재정적으로 좀 그때 어린이집을 경영하면 하는 수입이 그때 당시로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경영. 돈을 버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분들이 네, 이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이분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예. 기도를 하는데 아픈 거예요, 제가. 어디가? 예, 옆구리가.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그 탈북민들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 갑자기 저의 삶 속에 막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 속에 정말 그 탈북민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기록아 나는 네가 돈을 모아서 나에게 그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보다 나는 네가 필요해. 네가 그 일을 해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3년 했잖아요. 정말 더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근데 난 네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 몸도 매서하고 저 힘도 없고 저 능력도 없고 그래 꼭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게 하셔. 그렇게 순종의 결단을 했어요. 순종의 결단을 하고 예. 했는데 몸이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일곱 살 부스럼이 또 한 번 옆구리로 왔는데 네. 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는 그게 뭔 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지. 우리가 벌어서 드리는 그 뭐 재정 하나님이 못 필요하겠어요, 사실은. 자, 근데 지금 탈북민을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1대1이에요. 예. 중요한 게. 예. 근데 처음부터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서요? 오, 그래요? 네, 맞아요. 오. 제가 이제 한정협에 있을 때는 네. 탈북민들을 이제 1대1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탈북민들이 지역에 배치되면 그냥 자신들이 자기 스스로 각계 전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지역의 배정은 자기가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라에서 해주는 겁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비뽑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원이 하나원에서 나오면 나오기 전에 주비 배정이 되는데 그분들이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나는 어디 가고 싶어요? 하면은 그게 적절한 위치가 됐을 때 그분들이 배정이 되고 또 지역이 없을 때는 이제 그분들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대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로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제 한정협이라는 기관에 오는 분들을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만나고 있었고 한정협 기관에서 뭐 이렇게 조찬 기도회 하면은 수백 명씩 만나고 또 수련회 하면은 또 몇백 명씩 만나고 했는데 집단적으로 만났는데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너무 어려움이 이렇게 계속되는 부분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1대1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겠다. 그래서 저희 기관이 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런 일에 좀 앞장서가는 한정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적십자사 대한 적십자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자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얼마간은 이렇게 탈북민들을 케어를 했어요. 네. 근데 자원봉사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전문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통일부하고도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저희 한정협에 또 장로님하고 같이 되면서 또 여러 기관들이 같이 그 탈북민을 위해서 한화센터가 좀 필요하겠다. 탈북민을 위한 전문 기관이 필요하겠다. 집단으로 모여서 뭔가 이제 후원의 밤을 갖고 막 이런 것보다 1대1로 하니까 이게 변화되는 게 확확 보이던가요? 그럼요. 필요하지. 탈북민 입장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죠. 손을 잡고 이것은 여기 은행 업무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그럼. 직접 어디 병원에 가서. 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갖다가 다 일일이 다 알려주는 거군요. 네, 하나하나 알려주고 생활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탈북민들을 같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담사나 그런 일대일이 맞추면 지원이 없을 때는 이분들이 이거 맞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렇지 이상하게 본다니까. 북한 사람이야, 중국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위축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좀 마음도 위축돼. 더 마음도 더 이렇게 브로큰 하트가 되죠. 그렇지. 자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하고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배정받은 그곳하고 이렇게 연결도 혹시 시켜줍니까? 한정협하고 연결을 계속 했죠. 한정협에다가 이제 그 탈북민들이 교회를 연결을 할 때 그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이유가 북한을 넘어서서 중국에 나왔을 때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분들이 선교사님들. 그렇지요. 예. 선교사님들이 보호를 하시면서 성경 읽기, 성경 암송, 예배를 막 드리는 거죠. 거기서 이미 예수님 만났고 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신학을 하게 돼요. 맞아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도 지금 많이 계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제3국으로 또 이동을 해서 그 중국에서 곧장 한국이 없거든요. 그렇죠. 3국 통해서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지원을 받아요.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이제 모든 탈북민들이 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분들의 영접을 하고 들어오면은 그분들이 선생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은 제가 한정협에 연결해요. 한정협이 전국계 교회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연결해서 우리 탈북민을 찾아와서 만나서 같이
저는 이제 상담사로 이분들을 만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만나지만 교회는 다르잖아요. 저는 탈북민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것은 큰 패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아주 가족, 큰 가족이다. 가족이다. 예,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넘어올 때 가족적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거의 없고 아주 이제 가끔은 있는데 거의 단독으로 많이 탈북을 해요. 예, 탈북을 해서 넘어오면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랑과 또 돌봄과 이런 것을 받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예, 또 방황도 하고, 예,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은 네. 20년 정도 이렇게 탈북민을 만나오셨으면 좀 기억에 남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20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 유난히 얼굴이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간가 했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9살 때 그 꽃제비를 썼을 때 내 남자를 만나게 되고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뭐 이런 좋은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너 한국에 가라. 그래서 이제 하나원을 통해서 배치를 받게 돼서 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나온 지 얼마 이후에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됐죠. 병원에 가서 이제 다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만성신부전증이다. 어머! 20살인데? 예, 예, 20살에. 아이고야.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쩌냐.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로. 어머. 예. 그냥 몸이 안 좋은. 예, 예. 아마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친구는 아마. 그렇지. 중국에서 또 생명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투석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을 투석하고. 아이고. 심했구나. 네. 아,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얘, 이 내 남자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선생님 저 점점 몸이 안 좋아, 오늘 간이 안 좋아졌대요. 혹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나 보자 우리. 그런데 희망을 다 줄 수 없는 게 확신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알아보자. 검사를 했어요. 근데 신장 이식 수술 가능. 아, 가능은 나왔어. 예, 가능이 나왔어. 근데 신장이 있어야지. 그런데 예, 맞아요. 공유자가 있어. 근데 신장 공유자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친척이다, 가족이다. 그렇게 하나씩 주잖아요. 그래서 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지. 이걸 어떡하나. 이제 기증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같이 정말 우리 여러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어요. 탈북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한 달 만에 예.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예. 신장 이식 공여자가 나온 거예요. 이야, 이건 그래서 진짜 내가 기적이다. 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수술이 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술이 잘 됐어요. 네. 그래서요. 그래서 무균실이 있는데 갔어요. 만났는데 막 무균실이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울면서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맙다. 이제 하고 이 퇴원을 하고 사회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긴 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공부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공부는 너의 삶에 커다란 투자가 될 거다 생각해 보더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는데 이 친구가 수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앞장서 나가서 하는 공부를 계속 그 여러 사람 중에서 1등하고 반장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분도 놀라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이 내 남자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로. 검정고시로 2년 만에 마스터가 돼요. 2년 만에? 초중고를 2년 만에? 2년 만에. 야 진짜 머리가 좋고. 지금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어요. 지금은요? 예. 잘해. 너무 지금 네, 너무 따뜻한 얘기예요. 세상에. 예. 건강도 좋죠? 네, 건강도 지금 잘 관리되고. 예. 그럼 됐지.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우리 저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전부 다 잘 정착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한국에 이제 오는 가정 가운데 네. 그 북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잖아요. 예. 북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 힘듦을 경험하고 또 중국에 와서 예. 또 고난의 삶을 살아요. 그쵸. 특히 여성분들은 10명 중에 한 뭐 7~8명은 인신매매에 또 경험을 네.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만성 중증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북한에서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치, 한국에 오죠. 그래서 아까 그 내담자의 가족 중에 한 번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정말 아픈 상태가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암이었어요. 위암 말기. 예,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런 뭐 초기에 발견되면 정말 살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기암이 됐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제 와서 살만한데 그치. 이렇게 지금 아픈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근데 이분이 찾아가서 문병을 하러 갔는데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은 게 이런 거예요. 천사 같은 우리 선생님 오셨네요. 그래서 누구씨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세요.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세요. 그랬더니 저는 먼저 천국에 가요. 예.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이제 먼저 가니까 우리 선생님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 부분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예. 그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우리 아까 제 그 내담자 8명의 가족을 불러드린 그 내담자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아 정말 감사하다. 예.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운 그 고난과 아픔이 있고 그게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한국에서 정착 생활이 녹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럼요. 누군가와 같이 동행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상담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연락하고 가끔 만날 수는 있지만 이분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네. 그 교회들이 탈북민들을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맞이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 한 명의 교회에서 한 명의 탈북민을. 한 교회 한 예. 탈북자 품기. 예, 그거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솔직히 여기 나오는데 되게 부담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래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명의 탈북민을 정말 가족처럼. 예. 가족은 아프다고 뭐 외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쩔 예, 수 없지요. 힘들다고 예. 뭐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처럼 돌본다면 그날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통일의 와중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먼저 온 통일 미래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맨 처음에 탈북민들을 만나는 일을 3년 봉사로 만났을 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 힘듦을 경험을 하셔서 그러니까 상담사인데 내가 너무 지쳐서 내가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도 생길 것 중간 같아요. 중간 포기?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계실 것 같아요. 중간에 예. 네,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네. 왜냐하면 북한의 분들의 그 고향의 그리움은 사무치는 아픔인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만약에 가족을 잃어버렸거나 뭐 자녀를 잃었거나 이거는 이 죄책감은 이 아픔은 그 우리 그렇지. 상상을 못해요. 한국 사람 가지고 한 상담을 하는 거는 10번을 한다면은 탈북민은 100번을 해도 상담이 다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 기나긴 지원과 상담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지칠 수도 있고 네. 예, 그분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지원하는 분들이 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상담을 하거나 지원하는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예, 담고 제가 예. 만난 탈북민들은 뭐 10년 된 분도 있고 뭐 5년 된 분도 있고 저는 1년이다 그걸로 이렇게 정해 놓지 않고 계속 만나거든요. 그런데 만나다 보면 이분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예. 그래서 가족이 되고 예. 우리 상담사님도 혹시 저 심리 상담
받으셨다면서요? 예, 저도 힘드셨어요? 예,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이게 공개나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저 이 일 계속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감사하게도 어느 기관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탈북민 상담사입니다. 저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저 상담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고 다시 하나님이 다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복되셨어요? 예, 회복됐고요. 제 현장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상담사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 남북한의재단에서도 많은 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통일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남북한의재단 하나센터 그 모든 분들을 좀 강건하게 이 탈북민들을 우리 현장의 사람들이 더 강건해져야지. 그럼요. 예, 이렇게 회복돼서 계속 그렇죠. 달려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우리 일반인들도 네네. 거기 자원봉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아, 네.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우리 남북 하나 재단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지역에 하나 센터가 있어요. 그럼 그 하나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나 센터를 찾으시면 거기다 전화해서 제가 탈북민을 도와드리는 정책 도우미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하나원에서 나오는 탈북민들을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데 이제 사전에 교육도 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분들과 1대1 그냥 동행을 하는 거죠. 예. 아주 우리 한국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일들을 좀 하시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예.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은행 가서 은행 업무 보는 거, 예. 그 다음에 병원 가서 병원 어떻게 진료 시작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진짜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하면. 그럼. 아, 얼마나 고맙겠어요. 장도 네. 같이 봐주고, 그렇지. 네. 음식도 같이 남북 음식 나눠서 먹고. 예, 예, 예. 자,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네. 저는 탈북민 상담, 기독 상담사로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따뜻하게 가족처럼 섬기는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들을 내 가족처럼 예, 한 명 한 명 보듬어 주셔서 그분들이 통일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분들이 지금 탈북민 안에서 많은 또 지도자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리 탈북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네. 그 일들이 많이 깨어나서 그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지금 북한 분들이 한국에 넘어오는 길이 좀 막혀 있어요. 많이 막혀 있죠. 예, 그래서 중국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제3국의 또 문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하늘 길을 여시고 땅의 길을 여시고 바닷길을 여셔서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정착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복음통일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탈북민 1대1 상담사 서길옥 우리 상담사님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교회 한 탈북민 가족 품기 운동. 예. 아, 우리하고 이랑 비슷해. 네.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생긴 것 똑같고 말하는 것 똑같은데 언어는 같은데 전혀 다른 문화 속에 들어온 이민자나 마찬가지. 아, 디아스포라 많은 분들께서 아마 진짜 그때 그 나라에 갔을 때 품어줬던 그럼. 먼저 오셨던 분들의 그 고마움을 아신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안다면. 품어주셔야죠. 그럼요. 예. 우리 복음통일돼 갖고 남북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 우왕좌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충분히 탈북민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면 그거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뭐 통일돼도 뭐 아무 일 없지 뭐.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으로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네.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은 전화 많이 걸어주세요. 네.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